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의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.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.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,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.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,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.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거든요.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. 이제 깨끗해진 양심으로 내가 응답하는 게 뭐라고요? 침례. 침례. 이게 침례예요. 그냥 이거 놀이도 아니고 이 침례를 통해 정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침례라는 거 흐물하고 이전까지의 삶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 고백이 있어야 돼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. 피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살아계신
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.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.